두번국어주 45년 땀이 백을 이기는 정치 기호 5번 녹색정의당 윤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첫째는 그 노인기초연금 50만원 지급입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노력을 다 투여하셨는데 OECD 국가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마지막 남은 삶을 조금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공약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 부채 탕감과 대출금 상환 기간 연장입니다. 코로나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대한민국의 코로나 극복에 도움을 줬지만 지금 현재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채 탕감과 대출금 상환 유예를 만들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삶이 즐거운 녹색 안전 주거지 도봉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대중교통과 보행, 자전거 등 녹색 교통 체계로 재편을 해서 도봉구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고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쉽게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금에 있는 기후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오늘 땀 흘려 열심히 일했다면 이러한 평범한 일상이 내일도 올 수 있다라는 기대를 만들 수 있는 사회, 바로 우리 정치가 이러한 신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공약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해서 못하는 겁니다. 오늘 흘린 땀으로 내일의 꿈을 만드는 세상, 윤호가 다시 시작합니다. 네 번째 공직 후보로 도전합니다. 길목에서, 거리에서 만나시는 분들마다 제 걱정을 하시면서 이젠 고생 그만하고 당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을 바꾸라는 말씀 대신에 선택을 바꿔주십시오. 이번에는 바꿀 때도 됐습니다. 도봉에서 45년, 지역정치로 12년 준비된 후보, 기호 5번 녹색정의당 윤호로 선택을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